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고등동에서 이마네일을 운영하고 있는 9년차 네일리스트 이마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그리고 만드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전공은 주얼리 세공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 여자애가 세공 쪽에서 근무하는 거는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때였어가지고 가족들이 그래도 셀프 네일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건 어떤지 먼저 추천을 해줘서 그때부터 이제 네일리스트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샵은 모던하고 깨끗한 화이트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였고요. 조명과 식물로 내추럴함과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었어요. 첫 번째는 건물 컨디션인데요. 이전 매장들이 오래된 건물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되게 많이 불편했거든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는 매장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새 건물을 많이 알아보긴 했어요. 제가 샵 이전이랑 집 이사랑 겹치게 됐는데 마침 집 이사할 곳이 다 주변이 새 건물, 새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집 근처로 샵을 이전하게 되었어요. 처음 오픈할 때랑 지금 이전할 때 둘 다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오픈을 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되게 여유롭게 알아본 반면에 이번에 이전을 할 때는 같이 시술을 하면서 중간중간 시간에 부동산을 다녀야 됐어가지고 되게 촉박하고 바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네일을 하면서 재료를 다양하게 쓰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박람회 할 때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여러 가지 젤들을 직접 써보고 박람회에서 구매하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직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가게를 오픈할 때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료를 고른다던가 그런 기타 등등에 있어서 직원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게 첫 번째로 직원 생활. 저희 샵은 젤 전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일이랑 패디 이렇게 젤 시술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거의 3대 7로 젤 시술 손님이 많으신 편이세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긴 한데 거의 20, 30대가 주 고객층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층이 좀 젊은 층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 샵은 일단 시럽 컬러를 많이 써요. 거의 이제는 일반 컬러보다는 시럽 컬러가 많을 정도로 시럽 컬러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 여러 가지 부자재를 쓰면서 귀여운 아트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뭐 스마일이라던가 엠보가 있는 꽃그림 같은 게 저희 샵의 시그니처 아트가 된 것 같아요. 제 또래 손님이신데요. 아무래도 또래다 보니까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게 많았어요. 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적으로 가까워진 손님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또 여기 성남으로 이전을 했는데도 매 시즌마다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 그런 손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예약은 카카오톡 채널로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 양식을 보내주시면 제가 스케줄 확인 후에 예약금을 받고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아파트랑 빌라가 있다 보니까 워킹 손님들도 시간이 맞으면은 바로 시술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미용실을 갈 때 선생님이 저한테 물건을 권유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저도 고객님들한테 제품을 굳이 막 권유하면서 팔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권유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그래도 필요하실 때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이프케어 오일이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굳이 추천을 하지 않아도 마무리 때 제가 이 오일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고객님들께서 냄새랑 이런 오일의 느낌 보시고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일이랑 로션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눈이 침침해지는 거는 가장 크고요. 요즘 이제 증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손목 시큰거림이 있어서 한의원을 다니고 있어요. 한의원에서 이 손목 보호대 하면서 이제 시술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일태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되게 느지막히 온 것 같아요. 한 1, 2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진짜 직원 생활을 할 때도 새벽 늦게까지 아트 만들고 퇴근하고 그랬을 정도로 내일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한 1, 2년 전부터 약간 그 에너지가 소진이 됐다고 해야 되나? 소진이 된 거를 지금 피어테 활동하면서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뭔가 미션을 주시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 나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되게 좀 욕심이 생기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저만의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앞으로도 더 만들어 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이마 네일도 더 편안한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만의 색깔이 듬뿍 담긴 네일 아트를 고객님들한테 즐겁게 시술해 드리고 싶어요.